지금까지는 기초의원이라고 하면 동네에서 중장년층 남성이 보통 직업은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시고 밤늦게까지 그 동네 유지처럼 술 드시고 다니시고 이러면서 형님 동생 하신 다음에 같이 좀 불법도 저지르면서 같이 유대관계를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나 당원 가입시켜줘 해가지고 한 당원 한 200명 정도 모으면 공천되고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존경하는 농부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189 10동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의원 김준성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전국 기초의원에게 공식적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지난 10월 7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관악민국 모의국회 초청 콘서트, 토크 콘서트에서 전국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비하 나한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의원이라 하면 동네에서 중장년층 남성이 보통 직업은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시고 밤늦게까지 동네 유지처럼 술을 드시고 이러면서 형님 동생 하신 다음에 같이 좀 불법도 저지르면서 같이 유대관계를 좀 쌓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조직을 만들어 나 당원 가입시켜줘 해가지고 한 당원 200명 정도 모으면 공천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었다라는 막말은 단순 말실수로 볼수 없는 잘못된 정신세계를 드러낸 망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들은 공당 대표 수준의 품격을 갖춘 말이 아니라 동네 전체의 잡다한 수준을 넘지 못하는 말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 행사를 동네에서 밤늦게까지 대충 술 먹고 불법도 함께 저지르면서 의기투합하여 선출하여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무시하고 오독하는 오만함에서 나오는 망언이고, 서울 과학고등학교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한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며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생각하는 엘리트 의식을 기반으로 행한 망언인 것입니다. 당대표에 선출되고 국가의전 순위 8위에 오르니 우월증에 빠져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망언들입니다. 정치는 조그마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그리고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같은 노원경 지역구의 기초의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이준석 국회의원 후보 본인이 지역 주민과 술 먹고 으쌰으쌰하며 표를 구걸하던 구걸하며 다니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한 사진에 모습의 사진도 있습니다. 이준석 당신이 한 행위를 기초의원에게 덮어씌우지 마세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이며 국민의힘 노은경 당협위원장 발언과 같이 국민의힘은 기초의원을 그와 같이 공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은경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같이 술 먹다 공천 받지도 않았고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노은경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은 당신과 같이 어쩌다 당대표가 되지도 않았고 당신이 살아온 과정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고 여러 절차와 검증을 통하여 주민들의 대표로 선택받아 직위의 소중함과 엄중함의 큰 무게를 감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에 자격시험이 필요하다 공약하였습니다.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직 시험을 보는 나라가 있습니까? 참으로 황당한 발상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요식업을 창업하기 전에 자격시험을 치르고 사업 허가를 내주면 망하는 업소가 없을 것이라 이야기한 것이 생각납니다. 자신의 편협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현재 모든 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할 시간을 갖고 전국 기초의원께 공식 사과를 하십시오. 무슨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영원히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칼로 혼난 자, 칼로 망할 것이고, 혀끝으로 혼난 자, 혀끝으로 망할 것입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